기초가 탈수됐잖아요. 네. 탈수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 물을 충분히 물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물을 스스로 못 먹잖아. 네. 그러니까 강제로 조금 먹여야 돼. 다른 난초들은 탱탱하게 잘 키웠는데 네. 혼자 탈진돼 있으면은 뭔가 이상이 있는 네. 거니까 선제 조치를 좀 네. 해줘야 됩니다. 아셨죠? 다른 난초들은 아주 좋아. 네. 근데 얘는 뭐 미워했어? 저 난시에 지금 경쟁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막 몰려오고 있잖아요. 네, 겁납니다, 아주. 어신도 대주가 있었네요. 와, 어신도. 지금 어신도 값이 엄청 올랐대. 일본에서도 어신도가 없다고 난리고. 그때 다섯 촉인가 산 것 같은데 네네. 세 촉을 떼팔았어요? 네. 네? 네. 두 촉 떼팔았어? 네.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두 촉 떼팔았는데 두 촉이 또 나왔네요. 네. 야. 그리고 기본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잘했다 그때 그죠? 그때는 네. 목돈 들어와서 목돈 그쵸? 투자했는데 쏠쏠하게 이제 종잣돈이 완전히 만들어졌네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항상 그치 그렇지. 요것도 약간 탈진해 가고 있어. 근데 원래 이 시기에는 약간 난초들이 물이 좀 덜 주고 물이 좀 빠져나가는 게 맞는데 상대적으로 조금 너무 지쳐 보이면 너무 빨리 물을 뺐으면 물을 조금 넣어주는 게 좋아요. 오 흑비. 이거 흑비 누가 줬어요? 어? 흑비 누가 줬어? 벌써 기억이 안 나네. 아, 진짜 관장하고 내 거 뛰어간 거 아니오. 자, 그렇습니까? 네. 우리 아, 기억하시네요, 선생님. 우리 바이스텐인 날씨에 건국이도 이렇게 키우고 있고 명품 위주로 이렇게 명품 두엽종으로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성적은 좀 시원찮은 것 같아요. 다 시원찮지만 금강보가 혼자 몸빵해주고 있어요. 그죠? 금강보가 몸빵해주고 있고 초성란 이쁘고 요거 백두보? 요거 특이하네요. 하얗게 백호로 나오는 게 특이합니다. 금기린도 얘가 아주 좋네. 금기린도 하나가 유령이 나왔지만 차고 있어요. 녹이 차량의 녹이 이거 그래? 차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형태가 아주 이뻐요. 이건 뭐야? 천명? 네. 천명? 네. 이거는 천재요? 녹채보? 나 원래 한다 가야겠다. 제가 오늘 분양받은 겁니다. 오늘 받으신 거예요? 네. 우리 세인트정 우리 같은 모단의 회원인데 이분이 난초가 오래됐잖아. 금모단은 조금 저는 나이배기를 사는 편이야. 아. 그래야 좀 신화도 크게 낳고 네. 또 세력도 좋고. 근데 증식은 아무래도 신화에서 첫 새끼 받는 게 제일 빨라요. 아. 괜찮죠 그래도 품성이. 네. 또 우리 세정님이랑 또 이걸 키우면서 우리 세정님이랑 이제 추억을 계속 할 수 있잖아요. 아. 엿폭도 넓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좋죠. 네. 다른 금모단도 좀 보여드릴까요? 자, 이 금모단 어떤가 봐요. 어떻습니까? 훨씬 더 대형이 아주. 네. 아까 저것도 좋았지만, 네네네. 이것도 크고 건강하고 우람하죠. 네. 네. 이 금모단은 잘 키우면 또 생각보다 커져요. 커지고 화려해져. 이 금모단은 어떤가요? 오늘 명품 금모단 많이 봅니다. 그러게요. 네. 생전 보지 못했던 금모단들을 여기서 보게 되니까 이게 이제 일본 네. 전시회에서 대상 받은 금모단. 그 종자를 가서 제가 받아왔죠. 1등 금모단이네요. 네. 그래서 팬더님한테 한쪽 분양 갔죠? 이런 금모단들. 금모단들이 통통하고 이쁘죠. 좌측의 호도 아주 멋지게 들어. 네. 서반 이 형광빛이 밝아야 좋아요. 그 이제 빛을 좀 많이 먹었다는 거고 금모단이 빨리 키우려고 빛을 안 주고 키우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럼 금모단이 안 이뻐. 이렇게 빛을 많이 먹어야 야, 아주 화려하네요. 화려하고 영롱하죠. 배열이 진짜 좋습니다. 네, 이런 거는 유전도 좋고 아주 멋있습니다. 크고. 나중에 한쪽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겠죠. 이거는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줄 서 있으면 이런 금모단도 야, 얘도 진짜 멋있죠. 엄청 멋있네요. 네. 이것도 이제 우리 누나 이름을 꽂아놓은 건데 세촉으로 실바했는데 신하들이 이제 막 매년 막 두세 개씩 붙어버리니까 뒤에 깍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디? 여기 있다. 제가 박멸하세요. 네, 제가 빨리. 처리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바로 손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 뒤에 있어. 오, 벌레잡이 전문. 이게 깍지가 붙어있던 데는 확실히 이렇게 자국이 남네요, 그죠? 아, 제거됐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아, 이제 명품 다워졌네요. 노마 찍은 모단. 우와 뭔가 지금 호가 화려하고 전입장 호가 들어가고
황제 근무단도 한번 보여줄게. 자, 우리 황제 근무단. 야, 진짜 황제가 괜히 황제가 아니네요. 네. 황제 근무단은 좀 키워서 뛰어야 돼요. 어릴 때 뛰면은 고생을 해. 그래서 만실에 있으면 시간도 금방 가고. 백모단, 진사 백모단. 이렇게 멋진 난이 있다는 게 진짜. 뭐 일반인들은 모르는 세상이지만 우리 애호가들은 보면 알잖아요, 그죠? 네. 네. 그 다음에 은숙복륜 한번 보여줄게요. 은숙복륜. 아, 신품종. 네, 은숙복륜. 아주 작고 앙증맞고 이쁘죠? 네. 은숙 씨하고는 좀 반대입니다. 네, 은숙이랑은 좀 반대되는 개념이죠. 단초가 이름 이거 괜히 은숙복륜이라고 쳤네. 엄청 커지는 거 아니야? 빵만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빵만 좋아졌다. 네. 야, 진짜 영롱하죠. 예, 색상이 아주. 이런 난초를 키워 보세요. 일본으로 선들겠습니다. 네.